그런 경우. 또 소변 보는 데에 배뇨에선 이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또 밤에 자주 보는 야뇨증, 그 소변의 색깔이 변하는, 혈뇨라든지 또 색깔이 콜라처럼 이렇게 변한 그런 현상. 또 하나는 그 부종, 눈이 분다든지 안 그러면 손발이 붓는 그런 부종이 있으면은 신장 질환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원인 모르는 고혈압이 생길 때 반드시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보라. 신장 질환이 의심돼 병원을 찾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와 피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가 병행된다. 신장 조직 검사는 말 그대로 신장의 조직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사구체와 같은 신장의 세부 조직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신호진 환자가 또다시 네, 입원을 누워겠어요. 했다. 그게 이제 몇 번쯤 그랬어요? 여러 번 반복했죠? 네, 한 네다섯 번 정도. 네다섯 번. 그 다섯 번 하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약을 꼬박꼬박 잘 먹고 병원도 잘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또 얼마 만에 왔어? 3년 된 거죠. 3년 동안 아예 병원 아예 안 왔어요. 약 먹는 것도 없고. 2008년도 가는 거거든요. 2008년도. 그러네, 3년 지났네. 4, 5개월 전부터 이렇게 병원을 몸이 찾지 조금 않은 3년 아파졌어. 동안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정기 검진도 받지 않았다. 5분에는 안 가라. 4, 5개월 전부터. 아이고, 봐라. 그렇게 이 다리. 방치하는 동안 신장은 더 나빠졌다. 아이고, 봐라. 푹푹. 체중이 얼마나 불렀어요, 5분에? 참, 이게 뭐고, 이거. 온 몸이 부어올라 몸무게가 25kg이나 늘어버린 신호진 환자. 배에 물이 꽉 차가 이거. 전신 부종에 숨을 쉬기 힘든 증상까지 함께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좀 5분에 좀 열심히 치료해가. 예,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약을 좀 계속 먹도록 해갖고 이거 재발 안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제가 고생했고요. 오늘 그래, 어머니 좀말좀잘 들었어. 예. 있는 자리가 우선 이제 부위부터 빼는 치료 좀 해가. 예. 알부민 주사 맞고 부위 빼고 또 원래 그 신장에 대한 예. 치료. 신호진 환자는 먼저 부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신장 치료를 이어나갈 것이다. 신장 질환은 규칙적인 검진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만 관리가 가능한데, 환자는 의료진과의 약속을 이미 여러 번 어겼다. 신장염, 신증후군. 환자가 과연 이번 치료를 잘 따라줄 것인지 걱정되는 마음에 김현철 교수가 쉽게 병실을 떠나지 못한다. 사구체 신염은 증상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증상적 유이상과 신증후군이다. 무증상적 유이상은 특별한 증상 없이 미량의 단백질과 적혈구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증후군은 단백질이 하루에 3.5g 이상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피 속에 단백질 성분 중 알부민이 부족해져 온몸이 심하게 붓게 된다. 신호진 환자가 바로 이 신증후군에 속한다. 위험하죠.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특히 감염이 되면은 곧바로 폐혈증으로 연결돼서 환자가 목숨 잃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환자는 이그 알부민이 피 속에 적기 때문에 그 알부민이나 각막으로 인한 것이 그 병을 이기는 면역 기능을 가진 것들인데, 그게 몸에 혈액 속에 낮은데 감염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폐혈증이 걸려서 혈압 떨어지고 사망하고 쉽게 사망합니다. 신호진 환자가 입원한 지도 벌써 닷새가 지났다. 어느 분이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 딴 사람 됐네. 얼굴도 딴 사람 됐고. 다리 한번 해보시죠. 다리 한번 봅시다.
부기가 빠지면서 원래 모습을 되찾은 신호진 환자는 김현철 교수가 봐도 놀라울 정도. 아이고 다리도 이거 뭐 싹 다 거의 다 빠졌네 이거. 어? 아직도 부기 좀 있다마는. 그전에 이랬잖아. 이래. 배도 한번 볼까요? 배도 그때 굉장했잖아. 코끼리처럼 배도. 부어있던 다리도 어느 정도 제 모양을 찾았고 배를 가득 채우고 있던 복수도 거의 다 빠졌다. 아직도 복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훨씬 말랑말랑하고 훨씬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많이 들어갔고 몸이 많이 가볍죠. 그래서 잘 걸어다니고. 잘 걸어다니고 그래. 그 지금 몇 킬로 빠졌어요? 20킬로. 예, 20킬로 정도. 20킬로. 원병에 대한 신증후군에 대한 그 신장염 치료를 이제 시작. 우리가 그 전에 안 하는 건 몸이 너무 많이 부으면은. 그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정상 가까이 이렇게 몸을 부기를 빼고 난 후에 그 몸무게를 보고서 우리가 약을 이제 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증후군을 치료할 차례다. 단백뇨를 없애는 약을 써서 앞으로 한 달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 그래, 그럼 이분은 단백뇨가 사라지면 더 이상 붓지 않게 되고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신호진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 내일부터 씁시다. 약속해야지 이제 네, 앞으로 네, 꼭 좀 지켜서 하고 네.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오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얼굴 좋게 해가 평생을 잘 지내지.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 합병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다행이다. 아이고 많이 빠졌다. 20kg 많이 빠졌다. 3개월 전 복막투석을 시작한 엄양식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원인은 복막염. 복막투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관으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응급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소식을 들은 김현철 교수가 달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복막염이 또 걸린다. 그래, 이제 이분이 처음이죠. 그래. 관리를 한다고 잘하는 거죠? 예, 복막 시작한 지 얼마 됐죠? 3개월? 그렇지, 이제 한 3개월 다 됐어요. 3개월 다 됐어요.